검진을 받으러 가시면 체혈을 하시게 되는데요. 혈액학적 검사, 생화학적 검사, 혈청학적 검사, 핵약적 검사입니다. 빈혈이 있는지 보는 혈액학적 검사도 있고 혈당이나 아니면 간 수치를 보는 생화학적 검사, 그리고 내가 비형 간염 항체가 잘 생겼는지 보는 혈청학적 검사 등등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류, 혈액 검사로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뭐 빈혈이나 아니면 당뇨 이런 네. 것도 검사가 된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굉장히 주요한 항목인데요.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로서는 우리가 빈혈, 당뇨병, 또한 신장질환, 간장질환을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빈혈은 혈색소,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를 보는데요. 이건 남녀에 따라도 다르고 또 젊은 연령층도 우리가 빈혈로도 고통받고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 빈혈 검사는 하시는 것이 많이 큰 도움이 되겠고요.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공복 혈당은 저희가 한 번 높다고 해서 바로 당뇨라고 하진 않지만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충분히 이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복 혈당 검사도 매우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외에 신장질환, 간장질환은 일반적으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한번 경험하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질환입니다. 그리고 뭐 당뇨병이라든지 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신장질환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정 크레아티닌 그리고 신사구체 여과율 같은 경우 계산 방법이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그 값이 기준값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런 값들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. 간장질환은 우리 피곤한데 뭐 간 검사 좀 해볼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. 간은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간이 하는 역할, 기본적으로는 평가는 이렇게 두 가지 AST, ALT라고 실제로 간의 어떤 효소 수치를 측정하기도 하고요. 그 외에 간마지트라고 해서 간질환, 담낭질환, 또한 췌장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일반 혈액검사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간장 질환에 대한 이제 질환 검사를 할 때 음주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은 안 좋게 나오고 만약에 검사하는 검진 한 일주일 정도를 음주를 안 했다 그럼 좋게 나오고 그럴 수 있나요? 네, 그럼요. 우리 간은 건강하기 때문에 회복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검진하시기 전날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는 금주하시고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저희가 검사를 한 후에 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뭐 약물의 이유, 또 음주 패턴, 그다음에 다른 생활 습관이나 지방간 이런 위험 요인들을 다 평가해서 다시 한번 재검을 통해서 이 수치가 정말 계속 높은지 아니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추가 검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네. 보여주신 수치들이 지금 이제 진희님 갖고 있는 결과표에서 보는 정상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하는데 네네. 이 병원별로 좀 수치가 다를 수 있나요? 네네, 아주 눈썰미가 좋으십니다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저희가 검진 그런 어떤 기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똑같은 항목이어도 약간의 수치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의사가 해석을 할 때도 뭐 1이나 2 수치 조금 넘는다고 해서 바로 위험 요인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.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 수치 같은 경우는 정상의 한 두 배 정도까지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약물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체중 변화에 따라서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간 수치는 사실 하루에도 왔다 갔다 오전 오후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런 경계 범위를 두고 평가를 하기는 하고요.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검사 그리고 그 트렌드를 봐가지고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를 또 평가하기도 하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네. 근데 이 생각보다 기본 항목의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네. 가지고 나의 건강 상태를 거의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을까요? 네,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비용도 고려하고 어떤 위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좋겠다. 사실 고지혈증 검사 2년에 할까요? 4년에 할까요? 할 때도 논의하시는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. 예, 그렇기 때문에 검사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예전에는 심전도라고 이렇게 붙여서 보는 심장 보는 검사도 루틴이 저희가 다 진행을 했었는데 아예 이제 검사의 항목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해마다 이 검진 항목을 넣을지 또 뺄지도 그때그때 이제 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하니까요. 그래서 검진 항목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조금 더 관심 있거나 또한 이제 관찰을 하셔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
아무래도 이제 조금 의사랑 상의하시고 추가로 검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